37번 여러분 같이 들어가 볼게요. 37번 박스부터 해석해 볼게. 신스가 어디까지냐 하면, 바이오시스까지가 되죠. 끊어줄게. 신스가 무슨 뜻이 있어? 뭐뭐 이래로라도 있지만,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잘 나온 게 뭐, 비커즈 M이랑 똑같지? 뭐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We know.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We can't completely eliminate our biases가 되죠.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편견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애써야 될것 같아? Limit the harmful impact죠. 해로운 영향을 제한시키도록 애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어떤 거냐면 they의 괄호 열어서 they can have가 되네. impact 다음에 on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는 바이어시스가 되죠. 바이어시스가 가지고 있는 해로운 영향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어디에 있어서? Objective and rationality of our decision and judgment가 되죠. 우리의 결정과 판단에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해 편견이 가지고 있는 해로운 영향을 제한시키기 위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네 선생님은 항상 문제 풀때 그냥 간단하게 푸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뭐할 수가 없어. A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어. 완벽 제거, 바이어시스,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의 해로운 측면. harmful impact가 되죠. 해로운 측면을 리미트 오히려 해보자. 그냥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제한시켜보자. 라고 했던 게 박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A부터 갔더니 단서는 뭐가 되냐면 is입니다. 그것이 한다면 우리는 move on, 움직여서 객관화될 수 있고, 알려진 결정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객관화될 수 있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make a decision 뭐냐 객관적이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만들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시 가리키는 건 여러분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플러스인 것 같으세요? 마이너스인 것 같으세요? 와 하면 넘어갔네. 플러스인 것 같으세요? 마이너스인 것 같으세요? 맞아요. 객관적이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이라니까 이시 가리키는 건 플러스예요. 플러스를 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시 그렇지 않다면, 플러스하지 않다면 우리는 똑같은 전략을 반복을 시도를 해야 되고 혹은 implement, 실행해야 돼. new one, 새로운 것들을 해야 돼. 새 전략을 해야 될것 같아. strategy랑 똑같네. 뭐할 때까지? We are ready to make a rational judgment.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새로운 전략을 해야 될것 같아. 이시 그렇지 않다면 그래야 될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B를 갔더니 어떤 내용이냐고 하냐면 그냥 다 읽어볼게. 댄이에요. 댄의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 appropriate 동그라미 칠게요. 적합한 debiasing, D라는 거는 부정어가 되죠. 편견을 마이너스, 뒤집는 거잖아. 편견을 줄여주는 전략이야. to compare, 그거와 싸우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거와 싸우기 위해서 적합한 편견을 줄여주는 전략을 선택을 해야 할것 같아. 만약에, 뭐만 후회죠. 새로운, 미안해. 전략을 실행한 후에 우리는 check, 확인해봐야 돼. 다시 확인해볼 거야. See if, 여기서 see 다음에 동사 다음에 if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지? 그것이, 이시라는 건 전략이긴 전략이 work in the way we had hoped.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C 들어갈게요. C를 갖다 it is important that 중요해. We are aware.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 When one of our cognitive biases is activated. 언제 우리의 인지적인 편견이 활성화되는지. Then make a conscious choice to overcome the biases. 그 다음에 언제 그러니까 인지적인 잠깐만. We make a conscious choice to overcome the bias.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의식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지 중요해. 다시 말해서 동사 R이 1번이고 make가 2번이 되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인지적인 편견이 언제 활성화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의식적인 선택이야.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따라 그다음에 we need to be aware of the impact. 우리는 알아야 해. 영향을 알아야 돼. 임팩트 다음에 on이라고 했어요. 편견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알아야 돼. 우리의 결정, making process, 의사 결정 과정과 우리 인생에서 편견이 주는 영향을 알아야 돼. 여러분 볼게요. 편견이라는 단어는 플러스인 것 같으세요? 마이너스인 것 같으세요? 맞아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주는 영향이에요. 마이너스가 주는 영향이죠. 편견이라는 게 마이너스가 주는 영향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라고 하는 거는 애들은 절고 봐서 마이너스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잡았을 때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게요. 박스네스가 여기서부터 할게요. 플러스를 해야, 있을 해야, 있을 효과가 있어. 이시 있다면 플러스한 결과야. 오브젝티브한 게갈수 있어. 근데 이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전략을 해줘야 돼. same strategy를 하다거나, 그냥 말로 할게. new one을 다시 들어가야 돼. 합리적으로 할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시라는 게 하나의 뭔가 시도하는 방법이고, 시도하는 게 적합하다면 객관적이 되지만, 안 되면 똑같은 전략을 하거나 새로운 걸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땐 갈게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 적절한, 괜히 어떤 과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적합한 전략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 아마 뭐가 나왔냐면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해야 돼.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란 건 싸우기 위한 거래. 바이어스가 되죠. 이 전략이니까. 다시 말해 편견을 줄여주는 전략과 편견과 싸우기 위해서 해야 돼. 그럼 문제점은 아마 바이어스가 될 겁니다. 편견이 된다는 거겠지. 새로운 전략을 시도한 후에 확인해 봐라. 희망하는 방식이죠. 희망하는 방식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순서를 봤을 때 C가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앞에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C 다음에 B가 와야 되고 B 다음에 A가 나온다고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첫 번째 들어갑시다. 맨 박스 또 갈게요. 박스 어떤 거냐면 해로운 영향을 줄여주는 게 중요해. 따라서 뭐가 중요할 것 같아? 펜 색깔 자체인지 알래? 중요한 것 같아. 뭐가 중요해? 언제 인지적인 편견이 활성화되는지. 인기적인 편견이 활성화되는지, 그 다음에 뭐할수 있는가 하면, 그 편견의 의식적인 선택이죠. 의식적인 선택, 극복하기 위해서 의식적 선택을 할수 있는지를 만들어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뭐 하냐면, 우리의 먼저 편견이 언제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해. 다시 말해, 이 말이잖아. 엄밀히 말하면, Cognitive Bias가 Activate가 한다는 게이 임팩트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Make a conscious choice of to overcome the biases가 A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기준점으로 다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자니까 라고 하면서, 이 효과가 A가 되죠. Strategy가 되고, Strategy가 대동사가 되네. Did가 worked가 된다는 거죠. 미안해, 색깔 한 번만 귀찮아서 바꿀게. Did가 worked in the way hoped. 만약에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됐다면 계속해서 나아가고 객관적인 정보를 하는 거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희망한 대로 되지 않았으면 다른 걸로 하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고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아셨겠죠?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읽고 순서를 추론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내신에서는 여러분 내신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때, 뭐 여기는 모국어 아니니까, 순서에 한번 어떤 점이 패러프레이징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